아주 달것 같아. 아주 달게. 안녕하세요, 빵언니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하고 인사하는데요. 오늘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. 일단 물을 먼저 끓여야 하니까 물부터 끓이면서 얘기할게요. 저희 집에는 다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. 이거는 무선 전기 주전자도 아니고 유선이에요, 유선. 그리고 250ml 정도밖에 끓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만 주전자입니다. 추억의 자판기 우유 분말 스틱. 예전에 지금도 자판기에는 뭐 율무차, 우유, 당연히 커피 밴딩 머신에 같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그 맛이 나나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제가 이미 한번 뜯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시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. 30개짜리 가격은 한 9천 뭐900 얼마 뭐 이래서 거의 만원 정도. 이 안에 이렇게 10개짜리 박스가 3개가 들어있어요. 매일 우유 맛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% 우유는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뒤에 보면 음용 방법 및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100ml의 물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. 나 물을 너무 많이 끓이나 보다. 그리고요, 여기 앞에는 탈지 분유, 혼합 탈지 분유, 합성 향료 해가지고 괄호 열고 밀크 향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우유인 듯 우유 아닌 우유 같은, 어떻게 보면 그 커피 믹스와 같은 커피인데 커피가 아니기도 하면서 커피이기도 한 새로운 장르잖아요, 커피 믹스가. 그래서 얘도 약간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. 물이 끓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맛있게 즐기는 법을 보면, 따뜻한 물에 넣어 추억의 자판기 우유 맛 그대로. 매일 우유 맛 스틱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넣어 달콤한 라떼로. 그러니까 에스프레소하고 섞어서 먹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캠핑, 등산처럼 야외에서 따뜻하고 간편하게.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 캠핑하고 등산하거나 이러면 되게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요, 조금 더 자판기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가지고 왔어요. 안에는 이렇게 스틱이지만 스틱 같지 않은 이런 좀 넉대대한 그런 스틱이에요. 네, 있습니다. 그러면 물이 끓으려고 하니까 일단 얘를 자 탈탈탈탈탈탈탈 탈지 분유니까 탈탈탈탈이 이게 20g이니까 이거 20g 대물 100ml. 그래서 거의 뭐 1:5 정도 이렇게 섞으면 되나 봐요. 주전자는 굉장히 이게 1, 2, 맥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거의 맥스까지 끓였거든요. 근데 얘가 전체 다 끓였을 때 250ml가 안 돼요. 얘의 한반 정도를 넣어 보겠습니다. 또얘반 너무 많은데? 그래서 얘를 이렇게,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묽게 끓인 것 같아요. 100ml 좀안 되게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확실히 종이컵이라 너무 뜨거워요. 이렇게 잘 보이게 한번 놔볼까요? 원래는 현장감 느끼게 하려면 이걸로서 저으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꼬깃꼬깃해서 저어야 되는데, 그래도 뭐 그거는 좀 집인데, 이거 다 있는데, 왜. 네, 있는 거 써야죠. 네. 확실히 제가 이거 오자마자 머그잔에다가 이렇게 그때 조금 물량 조절을 잘 못해서 물좀 많이 넣었어요. 근데 지금 딱 종이컵에다가 딱 이렇게 한잔 되게 끓이니까 맛있네요. 아주 달콤하네요. 너무 뜨거워가지고 많이씩 못 먹겠어요. 천천히 식혀가면서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
자,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거는 매일 우유 맛 오리지널. 네. 매일 우유에다가 설탕 좀 많이 넣은 듯한, 연유? 연유를 좀 부은 듯한? 네, 그런 맛이고요. 여기 아까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, 에스프레소랑 만약에 섞어 먹는다 그러면 아주 달고 아주 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그동안 언니가 굉장히 노화가 많이 됐는데 네, 늙은 얼굴도 보여드리고 네,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